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천안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2017 현장 중심 찾아가는 소통 행정 추진 상황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육아맘들을 위한 공감 토닥토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명품 천안배 생산을 위해 천안시가 인공수분 작업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천안시가 학부모로 구성된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축하 공연, 홍보 영상 상영, 위촉장을 수여하는 공식 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강과 현장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활동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대회 기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대회에 모두 18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으며 경기 운영, 의료, 의전,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건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구본영 시장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동 소통 행정을 실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했는데요. 부서별 검토 결과 총 352건 중 완료 89건, 연내 추진 70건, 연차 추진 75건, 장기 추진 8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예산이 추가 필요한 사업은 이번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연내 추진 가능한 건의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육아에 지친 육아맘들을 위한 공감 토닥토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메랑,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돌아온다라는 주제 강연으로 직장맘, 육아맘, 경력 단절맘 등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 모여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공감 토닥토닥이라는 행사 자체는 우리 육아맘들을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곳에 나와서 그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여러 강의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직장맘들을 위한 사업들 또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명품 천안배 생산을 위해 100곳을 수정하는 인공수분 작업 일손돕기에 참여했습니다. 배 인공수분 일손돕기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1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70세 이상 고령 농가, 장애인 농가, 부녀자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곳은 개화 시기가 짧아 이 시기에 인공수분을 하지 않으면 착과율이 떨어져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천안시 공무원들은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고자 자율적으로 화접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금년에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수정하는 시간이 한 3, 4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수정을 해주셔갖고 수확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과수농가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지난 3월 말까지 인공수분 교배기를 보급해 안정적으로 인공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완료했습니다.
천안 씨가 자녀들이 먹는 급식 재료를 학부모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시는 2017년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제2기 발대식을 열고 학부모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제2기는 시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천안시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로 구성됐습니다.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은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급식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급식 정책의 평가와 식재료 안정성 검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학교 급식 지원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투명한 급식 지원 체계를 올바르게 알리고 정기 모임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등 아이들의 먹거리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한편미술관 서북구청 작은갤러리에서 5월 7일까지 푸른아이 지역아동센터 미술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선거업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책읽기와 미술활동 작품을 전시하는데요. 갤러리는 대관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동아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분야입니다. 대관 신청 공고 및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은 가족체험 활동을 위해 토요체험마당 토요데이를 운영합니다. 토요체험마당 토요데이는 수련관 청소년 카페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 15일에는 그 첫 번째 마당이 열렸습니다. 수련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은 수련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지역 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3월 19일까지 5개월간 최대 50만 원의 활동비와 센터 내 스터디룸 공간을 지원받을 스터디 그룹을 신청받았는데요. 인터뷰를 거쳐 선정된 팀은 취업을 위한 모의 면접부터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까지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뭉쳤습니다. 천안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취업진로 적성검사, 청년 하늘 아래 쉼 콘서트 등을 통해 2030 청년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 의결된 교육사업과 경비보조금을 밝혔는데요. 주요 지원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기자재 확충 및 정보화 사업비, 도서실 환경 개선비, 기타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입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야간 건강체조를 운영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야간 건강체조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이웃 간 친밀감 및 화합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야간 건강체조는 오는 10월까지 도심 속 청수호수공원과 신방건강공원 등 6곳에서 밤 8시부터 9시까지 매주 2회로 총 50회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사항은 동남구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지표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시공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입니다. 주식회사 영우 DSP에서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조리원 3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3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가업 세터길입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버랜드에서 조경식 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1급 6만 3천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입니다. 뉴테크놀로지에서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 및 정비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2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입니다. 주식회사 당진산업가스에서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은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4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당진시 송화읍 송항읍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우리에겐 호흡이 항상 필요하듯 마음에도 숨구멍을 열어 숨쉬기가 필요합니다. 여행, 산책, 명상, 사랑이 마음의 숨구멍을 내는 일들입니다. 요즘같이 좋은 봄날 마음 충전을 위한 쉼표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